네, 아버지가 그물을 손보던 그 자리, 아들에게도 이 일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. 어제 저녁 때 그물 쳐놓은 건데 새벽에 걷었어요. 걷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붕어도 잡고 쏘가리도 잡고 그리고 잡고기도 걸리고 이래요. 그래서 이따가 다시 그물 쳐야 되니까 이제 큰 붕어들이나 큰 물고기 잡는 그물이에요. 이제 코가 엄청 커요 이게.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고기들이 잡히는 거예요. 점점 손에 일을 익혀가며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. 예, 요즘 뭐 그런 재미에 푹 빠져 지내신다고 하는데요. 자, 다시 한번 강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. 지금은 어디 가는 거예요? 이제 그물 한번 치려고. 제가 원래 그물 치러? 네. 해가 있을 때 그물을 치려는 건데 요즘 만수대라 조금 더 자주 강으로 나오는 편이라고 해요. 이렇게 나무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구나. 나무에 걸기도 하고 부표를 띄워서 치기도 해요. 배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다 이렇게 쭉 치는 거네. 그러니까 이게 그물이 큰거 보니까 큰 고기만 걸리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. 네네. 작은 고기들은 안 걸려요. 그러겠네. 그물 이게 망이 엄청 크네. 자, 나무에 그물 끝을 고정하고 천천히 배를 뒤로 움직인 다음에 반대쪽 끝은 바닥에 추가 있으니까 그냥 떨어뜨려 두면 된다고 하네요. 자, 뭐 그물 치는 거 됐고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죠. 어제 낚싯줄 걸어둔 게 있다고 합니다. 줄을 끌어당겨 보는데 뭐 있어요?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줄에 낚싯 바늘이 쭉 걸려 있고 이런 식으로 예. 계속 걸려 있는데 이걸 당기면은 이제 걸린 걸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. 네, 여기 미끼를 달아서 여기서 나오는 피뱀이라든지 쏘가리들이 좋아할 만한 뭐 예를 들어 미꾸라지 미꾸라지. 아니면 지렁이 이런 걸 껴놓으면은 쏘가리든 장어든 뭐 빠가사리든 메기든 여기 다 걸립니다. 바늘이 끊겼어요. 이런 거는 그냥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딱한 건가? 이런 거는 이제 줄을? 힘 좋은 장어들이 걸렸다가 터진 거죠, 이게. 힘이 좋으니까 예. 아예 그냥 끊어버린 거구나. 그렇죠. 끊어진 거구나, 줄이. 야, 낚싯줄을 끊을 정도면은 도대체 장어의 힘이 야, 어느 정도인 거예요? 아니, 그러자 아무것도 안 걸렸어요? 있다 하나. 보셨어요? 돌이네. 돌이에요? 돌. 아니야. 있다. 뭐 하나 있다. 돌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로. 걸렸다. 오야야야야야, 이거 그 뭐 이거 그거 아니야? 이거 쏘가리 아니야, 쏘가리? 네, 쏘가리 맞아요. 오, 네. 야, 쏘가리. 야, 쏘가리가 걸렸네. 자연산이잖아. 예, 그렇죠. 오, 쏘가리. 우와. 네, 쏘가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대박. 걸렸네. 네. 이게 자연산인 거잖아. 아니, 그렇죠. 쏘가리가 무늬가 참 멋있네요. 반갑다, 쏘가라.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죠. 예. 그렇죠. 자연산인데. 그렇죠. 그럼요. 그리고 크든 작든 간에 이 쏘가리인데. 자, 그물도 치고 쏘가리기까지 횡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두분 이번에 또뭐 하시려고요? 짐을 잔뜩 옮기시는 건, 비닐 치는 작업 하시려고요? 여기다가 뭘 심을 건가 봐요? 염소가 비피할 공간이 필요해서 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비만 안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. 요 위에만 이렇게? 예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. 이거 잡고. 이건가? 와, 이 키가 작아가지고. 찢어질 것 같아요. 동생, 네. 이 고기 좀 당겨야 될것 같아. 됐어요. 네. 이거 고정할 수 있는 팩이 있나? 없습니다. 없어. 안에 있는 걸 빼가지고. 그럼 여기는 없으면 없는 재료 갖고 하셔야 됩니다. 됐네. 역시 여기서 살아본 사람 노하우는 못 따라가죠. 그럼요. 자연인 아이디어로 비닐은 짱짱하게 고정했고요. 자, 그 다음에 비닐이 날아가지 않게 흙으로 그냥 딱 묻은 뒤에 배수로까지 파주면 됩니다. 이거 젊어서 이런 일을 많이 안 해봤을 것 같은데. 예. 네. 여기 있으면은 만능 맥가이버가 돼야 된답니다. 다 해야 되니까. 예. 네. 여기다가 돌 하나 묶어가지고요. 이제 끈 넘기면은 반대쪽에서 형님이
이 돌에다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바람, 바람 때문에. 그렇죠, 그렇죠. 또 여기 강바람이 보통이 아니라서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하루아침에 다 망가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. 뭐 이왕에 일하는 거 힘들어도 좀 날아가지 않게 꼼꼼하게 해야죠. 튼튼하게. 와, 살면서 살치 제일 많이 먹었네. 현역을 안 갔다 와서 거의 현역을. 이 정말 살찔 많이 했는데. 예전에 다 부모님이 다 해주셨었는데. 아. 네, 지금 제가 하려니까 부모님 생각 많이 나네요. 그러니까 부모님이 네. 참 얼마나 힘드셨겠어요, 그죠? 그죠. 부모님 생각하면 참. 이 밭을 다 관리하셨으니까. 응. 얼마나 힘드셨을까. 아. 그러게요. 어려서는 몰랐던 부모님의 고생을 마주하는 순간 미안한 마음이 차오르는 건 어쩔 도리가 없네요.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너네 집이다 여기. 흑덕아 너도 와서 먹어라. 아이고 들어왔네. 아 이게 사람들이 있어서 쟤는 안 오는구나. 흑덕이도 들어오겠죠. 에. 콩덕이가 아플 일은 없네요. 아 그렇죠. 제가 새끼를 뵀으니까. 네네. 야야야! 야야야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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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. 가자 가자 가자. 풀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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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줘. 오. 사실 뚫었는데 어떻게? 아이 뭐 어쩔 수 없죠 뭐. 저 정도는 뭐. 가시죠. 네. 아이고 왜 그랬어 콩덕아. 뭐 집이 낯설었어? 자 이제 여기서 비 맞지 말고 새끼 잘 나와라. 응.